그 순서입니다. 그럼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이 예. 예. 저는 여기 여기서 그 맞춤을 했잖아요. 예. 저는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야. 네네. 그래 그래요. 예. 이분을 무대 위로 모십니다. 예. 김동선 김구라. 우리 저. 자 그다음. 자자자자. 하나 성공. 아니야. 종로의 김도환이야. 종로의 김도환이야. 종로의 김도환. 아, 종로의 김도환이야. 오. 마우스로 클릭하는 거 아니에요? 클릭. 클릭. 오. 클릭. 오. 클릭. 오. 클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여기까지. 아, 자, 아. 클릭비, 클릭비, 클릭비. 그렇죠. 내 나이 그대로 내 곁에 있으면 돼. 그 목소리잖아요. 아 진짜 아우 답답해. 아 산다라가 맞췄습니다. 아 클릭비를. 클릭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렇죠. 내 나이 그대로 내 곁에 있으면 돼. 그 목소리잖아요. 아 진짜 아우 답답해. 아 귀여워요. 너무 진지로만 악역이요? 발매 전부터 사실 먼저 들었던 노래라 되게 옛날부터 들었어요. 10년 전부터 듣던 도입부부터 되게 심장이 쿵쾅쿵쾅 하면서 어떻게 부르실까 되게 태양씨 노래나 춤에 도전하면 되게 망하기 쉬운 근데 정말 두 분이 너무 멋있게 소화를 하셨고 개조심님 해서 네. 고르신 선곡이 아닐까 나만 바라봐 이 노래를 놓고 이제 그 발성이 있거든요 네 아니 아니 형아 그래 요청으로 네. 경솔해요 여기까지 말 조심 말 조심 무대를 걸었었는데 아 참 좀 아쉽네요 최고의 춤꾼 네, 스웩으로 추는 춤이어서 스웩으로 추는 춤이잖아요 동작이 많지 않고 그냥 느낌으로 추는 춤이거든요 설렁설렁 하기도 하는데 어. 아 근데 개조심님이 너무 아 진짜요? 뭐지? 아. 이상하게 뭐 하시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불려다가 자꾸 오잉 오잉 이렇게 가더라고요 시선이 춤을 출 수 있는 저 육종원하고 더웠나 근데 이 형님은 아이돌 출신이잖아요 네. 댄스가 출신 네 허락하신다면은 무대 위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네 아! 지쳐가 네 예 그래서 뭐 샀거든요 1200명이 나왔죠 자